이거는 금환 테라피야. 금환 테라피. 여기다가 불을 피우기 알코올을 해갖고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따뜻하게 데워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올려놓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근육에 압이 가서 엄청 잘 풀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갖고서는 이제 수기 관리로 같이 테크닉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뜩이나 손에다가 압을 쓰는데 이거 자체로도 무게가 있어서 엄청 지그시 눌러주면서 풀어주거든요. 이것도 따뜻해서 또 묵직해갖고 고객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림프절을 자극하는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근육을 풀어서 이쪽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하수구, 애과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막히면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밥을 적게 먹어도 여기 쓰레기통이 꽉차 있는데 그게 빠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림프 배농을, 림프가 뭉쳐 있으면은 배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온열감으로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쪽쪽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이거 좀더큰 거예요. 이렇게 림프절 자극. 팔뚝까지 같이. 팔뚝살도 많이 얇아지거든요. 여기 삼각근 있는데 여기 2두 3두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기관리로 슬림하게 만지면 되거든요. 금환 테라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제 수기 관리를 이용해서 골고루 파줘요. 네. 견갑근, 소원근, 대원근, 여기 극상근, 극하근 파주고 이거 애가 림프절로 견갑하근까지 이렇게 끌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림프절 풀어주면서. 이렇게 많이 이거저거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살이 안 빠질 리가 없겠죠.